저 괴물은 뭐야? 저것도 집행위원회가 만든 함정인가? 기계장치입니다. 러스트 스파크가 협조해준 겁니까? 당신들, 습격받았어? 수 있을 줄 알았지.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결국은 벌레처럼 전부 불타 없어져 버릴 거야. 솔라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괴변체 붕괴 현상이 나타났어. 상가, 급수실, 주택가, 병원 모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야. 아직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빨리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변이 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 로브라, 정신 차려! 우리한테 당신이 필요해. 알아, 곧 처리할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은 다해봐야지. 당신은 계속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야? 알겠어. 다란, 이 근처에 있지? 지도는 있어? 국장에게 지도를 넘겨. 이건 명령이다. 아직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거야? 줄리앙, 내가 갈게. 이건 유랑민 철랑 내부 지도야. 모든 기계장치와 비밀 통로, 암호를 확인할 수 있어. 정예 부대급 인원만 접근 가능한 정보지. 촐락에는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줄리앙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지휘를 하는 중에도 최대한 당신과 연락을 유지하고 필요한 안내를 해줄게. 일단 지금 바로 E7 엘리베이터를 타고 E28로 가. 권한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 지도에 비밀 열쇠도 있으니 바로 사용하면 돼. 조사할 필요는 없어. 비정상적인 M 수치가 측정된 구역 중 그곳만 인적이 드물지만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여러 번 나타났거든. 녀석이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으니 허점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해. 이 28은 오염도가 너무 강해서 변이 억제 감지 시스템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어. 그래서 올라간 뒤에는 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없어. 어쩌면 이 휴대통신기도 작동하지 않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지도상에 있는 통신 단말기를 찾아. 통신 단말기에는 어느 정도 변이 억제 효과가 있고 바로 내 사무실로 연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단말기가 많진 않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더 많을 거야. 문제될 건 없을 거야. 다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 거 잊지 말고. 외부에서 만든 향유야. 정신을 멀쩡하게 해준대. 방금 지도를 가지러 갔을 때 한 친구가 너한테 넘겨주라고 부탁하더라. 도움을 주고 싶긴 하지만 직접 건네주기는 좀 그렇다면서. 넓어 보이던데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나. 국장님, 저건 제 구대대의 첩보원이군요.